네, 안녕하십니까. 가정의학과 전문의 의학박사 명승권입니다. 오늘 명승권 TV에서는 가벼운 음주도 암을 일으키나 이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앞선 동영상에서 적정 음주는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될수 있다고 제가 얘기를 했죠. 특별히 이제 협심증이나 심근경색과 같은 관상동맥 질환,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전체 사망률을 약20% 정도 줄이는 것으로 제가 정리를 했었죠.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적정 음주를 넘어서 많이 먹는 것은 절대적으로 질병의 위험성을 높이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암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지금으로부터 딱 3년 전에 2016년 3월 21일 암 예방의 날을 맞이해서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에서는 암 예방 수칙을 개정했습니다. 한 10년 정도 만든 지 10년 정도가 됐는데요. 이 암예방 수칙 중에 음주와 예방 접종에 대한 일부를 개정해서 발표를 했죠. 특히 이제 음주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암예방 수칙은 술은 마셔도 되는데 하루 한두 잔 이내로 마셔라. 즉 적정 음주를 하라고 이렇게 권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 3월에는 새롭게 개정을 한 것이 암예방을 목적으로 하루 한두 잔에 소량 음주도 피해라. 그러니까 안 먹는 게 좋다 이렇게 바뀐 것이죠. 자, 그럼 이렇게 암 예방 수칙이 술에 관련해서 개정이 된 배경이 무엇이냐? 일단 먼저 새로운 국민 암 예방 수칙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0가지인데요. 첫 번째, 암을 예방하는 목적으로는 담배를 피우지 마라. 그리고 남이 피우는 담배 연기도 피해야 한다. 왜냐하면 폐암이나 구강암, 뭐 식도암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거의 대부분의 모든 암의 30% 정도는 담배 때문에 생기는 것으로 이미 밝혀졌거든요. 그래서 금연이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고 다채로운 식단으로 균형 잡힌 식사를 하라. 어떤 특정 음식이 좋다고 해서 그것만 먹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짜게 먹는 습관은 위암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특히 탄 음식 같은 경우는 위암뿐만 아니라 대장암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음식은 짜지 않게 먹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바로 오늘 주제, 네 번째, 암 예방 목적으로는 하루 한두 잔의 소량 음주도 피하라.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나머지는 주 5회 이상, 하루 30분 이상 땀이 날 정도로 걷거나 운동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체계에 맞는 편입체중을 유지하기에, 과체중이나 비만도 암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간암이나 장암, 자궁경부암 같은 경우는 예방접종 지침에 따라서 비형간염 예방접종, 그리고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으로 암의 예방이 가능합니다. 또한 안전한 성생활로 성매개 감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해야 하고, 발암성 물질 노출을 줄이고, 마지막으로 암 조기검진에 따라 지침에 따라 검진을 빠짐없이 받는 것이 바로 국민 암 예방 수칙입니다. 그래서 이 국민 암 예방 수칙에서 특별히 이제 술과 관련해서 개정하게 된 근거를 보면요, 세계보건기구사나 국제암연구소 IARC라고 있습니다.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이 국제암연구소에서는 음주를 1군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1군은 바로 발암물질이 확실하게 입증된 것이죠. 그래서 술은 구강암, 인두암, 후두암, 즉 인후암, 후두암, 식도암, 간암, 유방암, 직장, 대장암의 발생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발암물질로 분류를 했죠. 그리고 소량 음주, 하루 한두 잔의 음주도 구강암이나 식도암, 유방암, 간암, 대장암 발생이 유효하게 증가한다는 기존의 연구와, 그리고 유럽연합 EU의 새로운 암예방 수칙 개정안의 근거에서 바뀌었다고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참고로 2015년도에 EU, 유럽의 암예방 공고사항을 보면요, 여기 유럽에서도 10년 전에는 두잔 이내로 마시라고 됐었는데, 즉 2003년도에 남자는 두 잔, 여자는 한잔 이내로 마시는 것에서 암 예방을 위해서는 아예 음주를 하지 말 것이라고 2014년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이것에 근거해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마찬가지 내용으로 소량 음주도 암을 유발하니까 피하라고 개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문헌의 근거에 따르면, 바로 2013년도에 바그나르디 등이
Annals of Oncology, 종합연보라는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메타 분석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 메타 분석에 따르면 가벼운 음주는 하루 한 잔, 그리고 알코올 섭취량 12g 이하에도 암 발생 위험은 구강인도암이 17%, 식도암이 30%, 유방암이 5%, 간암이 8%, 대장암이 7% 증가했다는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내용을 검토를 해봤을 때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이 됐습니다. 특히 EU, 유럽의 암 예방 수칙, 권고안,